오늘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90탄입니다. 벌써 90탄이 왔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이 종목은요, 초대박이, 정말로 초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잠시 차트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자, 저희 카페에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대박이다. 자, 제가 2016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240개 종목을, 240탄 대박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추천하면서 저도 같이 회원님들하고 같이 수익이 났었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투자 수익률을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듯이 이미 4년 전에 추천드려서 저희 카페에서 2년, 3년 동안에 홀딩하면서 얼마나 대박이 터졌는가 여러분들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대박 주식을 추천받고 싶으신 분은 010-2173에 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자, 저는 모르는 전화는 전화 받지 않습니다. 자, 종목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수익률을 여러분들 천천히 보십시오. 자, 제가 2016년도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을 2년, 3년 동안 홀딩하면 대박이 터질 것이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십시오. 자, 이 수익률 천천히 보시면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2016년도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할 때에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4, 5년 후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또한번 벌어질 것이다. 제2의 IMF, 그리고 세계 대공황이 오는 날이 올 것인데, 자, 그때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때서부터 730일 동안에 제가 추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추천을 해서 홀딩을 한 수익률을 공개를 하자. 이 무한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이전 거는 홀딩. 자, 주식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세월만 기다리면 이런 엄청난 수익이 날수 있다. 자, 홀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가 있습니다. 매일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렇게 전업 직장처럼 이제 전업 투자하는 수익률은 지금서부터 2016년도 6월 1일, 6월 30일 똑같이 730일 동안에 수익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수익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90탄을 공개를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정말 초초 대박이 터질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고액 자산가들, 지방에 엄청나게 땅이 많이 있거나 부동산 부자이거나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20억, 30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몇백억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종목을 무조건 전재산을 올인하셔도 대단히 좋은 종목이다. 자,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자, 요 구간이 35만 원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1500% 가까이 수익을 다 내먹고 이 종목이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올때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자, 6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6만 5천 원. 자, 35만 원짜리가 6만 5천 원이니까 대충 계산 잡아도 다섯 토막 난 거죠. 자, 다섯 토막 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이미 1000% 넘게 수익을 내먹고 이 엄청난 대기업 종목이 1000%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대박을 터뜨리셔야 됩니다.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미 작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번에 6만원대까지 주가가 빠졌는데요. 자, 종합주가 1400포인트가 되니까, 자, 6만원대까지 빠지면서 지금 약30%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오는데, 이 물량을 주워먹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자산 운영사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을 그냥 큰 돈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사가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이번에 6만 몇천 원까지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요.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제2의 IMF, 자, 외환위기가 오면서 경제 대공황이 지금 온다라는 이야기 슬슬 나오잖아요. 자, 이 종목이 지금도 여러분들은 매수를 추천을 받으셔서 지금도 사고 팔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대공황이 안 오고 금융위기가 안 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요, 분명히 이번 바닥을 찍고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저는 이미 대공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받고 사고 팔고 하시는데 이 종목은 너무 회사가 좋은 종목이고 국내 대기업이고 자, 서울에 큰 자산 수십억, 수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몰빵을 터뜨려서 지금 10%, 5%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금융자산가들, 엄청나게 자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자, 수익률이 작아도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 믿을만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회사는요,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국내 대기업이고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베팅을 해도 전혀 불안할 종목이 아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메리트가 없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35만 원짜리가 지금 6만 원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몰빵을 터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하는 금액이 1억짜리, 추천 금액이 1억짜리가 지금 두 번째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추천가를 1억을 받을 겁니다. 고액 자산가들한테, 자, 3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5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인데, 잠재자산 빠진 것만 따져도 500%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면, 이번에도 6만 원 근처까지 빠졌는데, 이거보다 더큰 경제 위기가 오고 대공황이 오면 6만 원을 안 깨고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 2만 원 봅니다. 2만 원. 자, 2만 원을 본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300%입니다. 대략 잡아서.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10억 베팅하고 20억 베팅해서 1300%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요, 고액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제가 많이 받아요. 왜? 그만큼 10억 투자해가지고 130억을 벌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그 추천비 1억이 뭐가 아깝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래도 비싸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추천가를 1억을 받을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10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주 그냥 창고에다가 돈을 지천으로 쌓아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 종목에다가 무조건 배팅하셔도 돼요. 왜? 사내의 현금 흐름이 아무리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해도 곳간의 창고에 지붕 꼭대기까지 앉아가지고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당연하게 경기가 안 좋으면 이 회사도 매출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대공황이 오는데 매출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자,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적자는 안 난다는 거죠. 자, 적자도 안 나지만 사내 현금 흐름이 이미 지붕 꼭대기까지 현금을 그냥 포크레로 꾹꾹꾹 눌러가지고 쌓아놨어요. 대공황이 올때 충분하게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자산을, 현금 자산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6만 원 근처 것까지 빠지니까 이거를 자산 운용사가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자산 운용사가 이 종목을 싹쓸이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000%짜리를 먹더라도, 자, 고액 자산가들은요, 무조건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종목이고요. 동종목의 추천가는 1억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요, 무조건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 230개 종목,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90탄이죠. 230, 240탄입니다. 240탄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똑같이 추천하고 똑같이 매수했던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동종목의 잠재 자산이 아까 35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5만 원에 지금 이번 급락장에 6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여섯 토막이 난 거네, 여섯 토막.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면 2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잠재 자산이 왜 중요한가? 주식을 할 때, 자, 이 잠재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 서적, 자, 주식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금융 이론입니다.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세상에 처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대폭락이 오고, 외환위기가 오고, 대공황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미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 발길이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주식에 대한 예측 정보잖아요. 예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자신 있게 해드린다고 카페 이름을 이렇게 적고 이걸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뀔 것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카페명을 적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이미 왔다라고 여기 포스터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 바로 이날입니다. 이 본문글을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제가 지금 클릭했잖아요. 본문글. 자, 26일날입니다. 26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7시 56분에, 자, 이날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할때 주식 현물을 월가애들이 전부 다다 팔아먹고 요날입니다. 요날 급락, 요날도 급락, 요날도 급락입니다. 근데 이렇게 첫 번째 급락한 날 제가 미국 다우 시장이 대단히 이상한 진조가 어제 야간장에서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대단히 이상하다. 제목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라고 예견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서 댓글로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미국 다우시장, 그 다음에 S&P,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유가의 흐름을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보고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예측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 수익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작년 12월 달까지 여러분들한테 다이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고요. 저희 카페에서 올 3월 달까지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4년 동안, 앞서 주식까지 포함해가지고 4년 동안의 수익률, 이렇게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수익률. 제가 이 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2016년도에 앞으로 이제 4, 5년이 지나면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할때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몇년 동안에 이단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올 때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에 물려 있는 분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금융위기를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잃었던 돈 5배, 10배 이상 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증권방송 TV 아무리 최고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잘하는 고수들 방송을 다 들어봐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못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저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는 알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갖고 월가이들이 이렇게 장난질 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이날 월가이들의 하락장 포지션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아, 월가이들이 이제 드디어 금융위기를 준비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카페에다가 글 쓰고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해라라고 지시 내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날 리가 없죠.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 저희 카페 이너서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너서클 회원의 장기 수익률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제가 이거 2년 동안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포스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개.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만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오. 300%, 200% 어마어마하죠? 자, 수익률 보십시오. 240개 종목을 추천했으니까 240개를 다산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20개, 30개씩은 샀습니다. 왜? 전부 다 지천에 깔린 게 돈인데 다 죽고 싶죠. 그래서 이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뭐 종목 한두 개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자, 이것은 전업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보십시오.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드립니다.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자, 적은 날은 뭐 4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현찰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고액 자산가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추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추천가 1억짜리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자, 수익률은 똑같이 1000%입니다. 똑같이 1000%인데, 자, 1000%여도 추천가가 자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500만 원을 책정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도 다1000% 이상 수익이 납니다. 자, 그런 종목은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4년 동안의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이제 4, 5년 후에 2016년도니까 이 앞으로 4, 5년 후에 전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거나 추천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전업투자를 하면서 매일 돈 벌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아예 내가 전수를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는데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자, 상담 전화는 일체 제가 안 받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추천이면 종목 추천, 그 다음에 전문가 교육, 자, 문자로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대로 이 종목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고액 자산가들은 1억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다. 자, 소록, 지금 대공황이 아직은 안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방송에서 지금 대공황이 왔다라고 확정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고 팔고 하시면서 수익을 낼수 있지만, 자, 특정 구간을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 6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대공황이 오는 전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서부터 한 주만 딱 사십시오. 한 주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전저점이 6만 원인데요. 이거를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이 종목은요, 아무리 자산이 좋아도 6만 원에서 세 토막은 더 난다. 자, 세 토막 나면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면요, 내 잠자 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입니다. 삼성전자에서 1200% 수익 낼수 있습니까? 자, 수십억씩 베팅하는 사람이 삼성전자에다가 베팅해서 200%, 300% 먹을 수 있습니까? 때려 죽어도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몰빵을 하셔야지, 삼성전자에다가 지금 몰빵하는 사람들, 그거 제정신 아닙니다. 주식을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개미가 평생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다시 전저점을 깨면서 이 종목은 2만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대로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된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딱한 주만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잖아요. 이 종목이 2만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10억을 베팅하는 사람은 최하 130억이 될 겁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